자, 오늘은 극강의 가성비 멸치 새우볶음. 이게 지금 만원어치 멸치 새우입니다. 멸치만 사면 비싼데 이렇게 새우 섞인 거 사면은 거의 뭐 한 반의 반값 정도에 살 수 있어요. 불은 약중불입니다. 멸치 200g. 타지 않게 섞으면서 수분기를 좀 날려줍니다. 한 3분에서 5분 정도 볶아주면 됩니다. 여기다 하자. 가루와 부스러기를 걸러주세요. 요렇게요. 팬에다가 식용유 5숟가락 정도 둘렀습니다. 우리 같은 초보들은 불은 약하게 하는 겁니다. 멸치 넣기. 지금 볶고 있는 양이 한 1500원어치겠네요. 200g이니까. 맛술 하나, 둘, 셋, 넷. 이제 한쪽으로 치우고 불을 꺼요. 간장을 3숟가락만 끓으면 섞어주세요. 물엿 혹은 조청 혹은 올리고당 한 5숟가락 정도 넣어주는데 이거는 진짜 입맛 따라 달라요. 뭐 나머지 잔열로 섞어줍니다. 술안주로 사둔 건데 여러분은 뭐 땅콩이나 아몬드 이런 거 견과류 넣어주시면 돼요. 안 넣어도 됩니다. 나는 좀 더 달게 설탕 뿌립니다. 깨까지 뿌려주면 야 멸치 새우볶음 완성입니다. 이게 1500원이에요 1500원? 자 그럼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진짜 많다 많기는. 멸치 탁 좀 많이. 저는 이상하게 큰 멸치는 안 좋아하는데 잔멸치 볶음은 너무 좋아해요. 귀찮으면 그냥 이렇게 떠가지고 멸치 덮밥. 아, 나 다이어트 중인데 이게 특히 갓지은 밥이랑 먹으면 한 그릇에서 멈추기 힘듭니다. 이게 새우가 섞여 있어서 굉장히 저렴한데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을 때는 크게 유의미한 차이가 느껴지진 않아요. 어차피 맛은 양념발이고 뭐 큰 사고를 쳤거나 뭐 큰 지름을 했다거나 뭐 기타 등등의 이유로 만원으로 일주일 버티기 같은 거 하셔야 되는 분들, 아니면 뭐 그냥 반찬이 필요하신 분들, 진짜 가성비 좋은 반찬이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. 그럼 오늘도 맛있는 자취 생활 하세요. 빠이!